봐야 돼. 뭐 팔았다? 상업용 건물, 상가. 그럼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 2년 못 채웠잖아. 그럼 1년은 채웠네. 그럼 몇 프로? 40. 일단 맞죠? 그 다음 2번. 조합원 입주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같이 가? 그러니까 1년 미만은 40 맞네. 자, 그 다음 3번. 3번이죠?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전은 불리익이 없죠? 이전에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이거 분양권 팔았다는 거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뭐다? 50%를 적용한다. 틀렸죠? 보유기간에 따라 40, 50, 6에서 41로 가요? 41로 간다고요? 그 다음 4번. 자, 과세 표준이 1200만원까지는 6%야, 원래. 근데 뭐를 팔았어?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2야. 항상 첫 줄만 물어봐. 1200만원까지는 6%야. 6에서 42. 10을 더하지? 그러니까 16 맞는 거야. 맞아요? 그러나 5번. 미등기는 무조건 뭐다? 70이야. 70이라고요? 근데 이게 30회 문제인데 모두 다 정답으로 나왔어. 왜 모두 다 정답으로 나왔나? 해설이 나왔잖아요, 위에. 나와 있죠? 해설이 나왔어. 조정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떨 때? 1번.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분양권이 없어. 그리고 나이가 30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것. 미성년자는 안 되고. 이럴 때도 뭐 사망 이혼하면 50%를 제외한다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3번. 원칙이 50% 가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이게 원래 정답이 3번이었다가 이런 단서 조항 때문에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운이 좋았지? 작년에. 다 모두 다 정답이야. 그러나 모두 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1번, 2번을 찍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4번도 찍으면 안 돼. 연습합니다, 우리가. 5번, 미등기는 70. 중요한 거는 1, 2, 5를 찍으면 안 돼. 1, 2, 5를 인간적으로. 그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돼. 4번 수없이 배워, 앞으로. 비사업용 땅은 16에서 뭐다? 52야. 그럼 처음만 물어봐. 16. 이런 식으로. 됐죠? 자, 18번. 자, 18번. 잘 봐야 돼, 이거. 소득세법상 거주자급이 특수관계인 거주자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4년 후, 4년 후는 5년 이내에 들어가죠? 그래서 양도한 경우 틀린 거다. 그래서 갑이 뭐를 했어? 증여? 갑이 누구에게 증여를 한 거다? 을에게 증여했어요. 그리고 을은 증여받아서 몇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4년 후. 병에게 양도. 그럼 4년 후는 몇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야? 5년 이내에. 이거잖아. 4년 후는 5년 이내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증여를 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 가족 간에 증여를 한 거지? 존비속. 증여 후몇년 이내에 팔았다?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무슨 과세라 그런다? 이월 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1억에 취득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또는 직계전비서 그래서 7억에 평가를 해서 그 1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0억. 그럼 이제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수종자. 요렇게. 그럼 원래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폭탄 맞지? 9억 남으니까.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띄어먹으려고. 그래서 증여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취득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2016년도에 증여를 하는 거야. 그리고 2018년도에 증여했다고 그러자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 증여합니다. 그러면 14년도엔 1억이었지? 그럼 18년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니까 평가해. 법에 의해서 7억.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로 높아졌어? 7억. 그래서 바로 증여하면 9억이 남아. 양도세 폭탄 맞잖아. 그러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2월 과세한다. 양도세 못 띄어먹게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7억을 높인 거야. 꼼수 부린 거지? 그래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10억에서 똑같이 얼마를 빼는 거야? 1억.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빼고 얼마 갖고 계산한다? 9억 갖고. 그래서 첫 번째 취득가액을 누구 걸로 적어라? 증여자 거. 증여자 거 적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췄다고.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 때는 양도세 폭탄 맞아요. 5년 지나서 팔아야 돼.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잖아. 원래는 10억에다 7억을 빼. 그럼 얼마 남아? 3억. 그럼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 띄어먹지?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이렇게 안 한다고요. 1억을 갖고 하는 거다. 옛날 증여자의 취득가액. 자, 그 다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뭐를 이제 따지는 거야? 보유기간을 따져야지? 그럼 보유기간도 누구의 취득일로부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뭐 물어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 따질 때. 장특공제. 그 다음 세율도 아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요렇게 두 개. 그럼 장특공제는 몇 년 보유할 때 해줘? 3년. 그럼 이런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면 18년, 20년, 2년밖에 안 되잖아. 안 해줘. 여기서부터 따지잖아. 그러니까 3년 훨씬 지났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야. 그래야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세율도 보유기간을 누구로부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만 하는 거야. 세 가지를. 하나, 둘, 세 개. 계산만. 자, 그 다음 수종자는 뭐를 내야 돼 이제? 증여세. 배우자끼리 증여는, 배우자끼리 증여는 6억까지 공제받아. 만약에 6억에 받으면 증여세도 안 내고 6억에 팔면 양도세도 다 띄어먹어버려요. 만약에 6억에 평가했다면 배우자끼리는 6억 공제 없어. 또 금방 팔면 양도세도 없어. 그냥 5년 이내에 팔면 2회로 적어줘. 그럼 이제 증여세 납부해야지. 7억이니까 6억 빼고 1억은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양도세도 내야지.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종자야. 수종자가 팔았으니까. 수종자가 양도세 내는 거야. 계산만 증여자 걸로 하는 거야. 이게 2월 과세야. 수종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자, 그 다음 증여세 납부한 거를 둘 다 과세하면 이중 과세잖아.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세 납부한 거는 안 돌려주고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서
낸 만큼 어떻게 한다? 공제해줘. 결국 이 법은 양도세만 걷겠다. 그래서 증여세 납부한 거는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줘. 자, 그리고 이 양도세 납세무자는 수증자죠? 그럼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증여자 걸로 하는 거야. 세 가지를. 그래서 이것도 증여세 처리는 안 돌려준다. 증여를 인정해. 왜? 취득가액을 높였으니까. 그래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빼주고 양도세만 수증자 가래. 그래서 양도세는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5년 이내에 팔면은 세금 폭탄 맞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자 사이지? 이혼해. 이혼. 세금 폭탄 맞으니까 이혼해. 그럼 5년 이내에 이혼하면 그대로 이월과세를 포함해. 1억으로 계산해. 5년 지나서 이혼해야 돼. 그래도 1억이야. 그래서 승질 나서 죽어. 죽어. 죽으면 취득가액을 7억으로 계산해줘. 죽어야 돼. 죽으면 취득가액, 죽어야 끝이 나는 거야. 이혼하면은 그냥 1억으로 계산해요. 그럼 18번을 먼저 푸는 게 아니라 19번을 풀어야 돼. 19번. 자, 19번을 보라고요. 1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2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얼마에 취득해서 3억 원.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거지? 취득가액 3억 원을 배우자 을에게 2018년 3월 5일에 증여했다. 그럼 증여해서 평가하니까 시가가 얼마야? 8억 원. 그럼 3억 원에 취득한 거를 8억 원에 증여한 거야. 그러다가 5월 20일 날 얼마에 팔았어? 10억 원.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럼 숫자가 나와, 종료 숫자. 네. 언제 취득해서? 2012년. 어찌고저찌고. 언제 증여했어? 2018년. 2018년. 2020년. 이렇게. 그럼 몇 년 이내에 판 거야? 5년 이내. 2년밖에 안 됐잖아. 1번.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이지, 수증자. 갑이 아니라 을이다. 그 다음 양도순옥계획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여기서부터 12년부터 20년, 3년 훨씬 지났지?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 취득 이건 옛날 거 얼마짜리야? 3억. 3억이지? 8억 틀렸네. 그다음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 증여를 인정함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필요경비에서 공제된다. 세액 공제된다 틀려.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에서 공제된다. 필요경비 세액 공제 틀렸네. 그 다음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를 뭐라 그래?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진다 틀렸네. 이게 이월과세 사례 문제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봐. 친인척인데 가족에게 안 주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을 제외한 특수 관계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을 제외한 자에게도 줄 수 있지? 배우자에게 줬잖아. 배우자 10억 받아갖고 틀 수가 있지? 10억 통장에 들어왔잖아. 배우자 딱 통장에 찍히는 순간 마음이 설레 안 설레?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갑이 누구에게 줄 수 있어? 동생. 그럼 이해는 뭐야 그럼? 형. 이거를 우리는 이월과세라 하지 않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용어를 써. 이번에는 뭐다? 배우자를 통해서
7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7억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그럼 뭔 뜻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야.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자, 잘 봐. 형과 동생. 동생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였지? 그러면 동생과 형은 이월과세가 아니라 이거 네 글자로 우회양도라 그래.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를 떼어먹었다면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그럼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형이 직접 뭐다?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형이 직접 한 걸로 봐. 이렇게 취득해서 10억. 자, 잘 이거 뭔 뜻이다?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양도세 띄워먹었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1억 갖고 계산하겠다. 이거지. 똑같이. 그럼 이거는 이 우회 양도는 무조건 1억으로 계산해. 그러나 이에는 뭐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만 다시 계산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 양도세를 두 번 계산해. 형의 형의 뭐를 계산해? 어떻게? 10억에 팔고 1억에 빼서 이렇게 계산하지? 그 다음 동생 받았잖아. 동생의 뭐를 계산해? 증여세. 그리고 동생이 팔았지? 양도세를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보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해봐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양도세를 계산해보니까 3억이 나와. 동생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 합치는 거야. 합쳐서 보니까 2억이 나와. 그럼 원래 직접 팔면 얼마? 3억. 그럼 동생을 통해서 1억 띄워먹었지? 띄워먹었잖아.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형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3억을 걷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수중자의, 이거 수중자잖아. 형이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3억으로. 즉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은, 근데 이것도 클 수가 있잖아. 클면은 정상이야. 이게 4억이면 4억으로 계산해. 큰 경우는 적을 때만. 얼마 띄어먹었어? 동생을 통해서. 1억 띄어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 가지는 똑같아. 1억으로 계산해. 근데 이쪽이 달라져. 이쪽. 증여세는 여기서는 필요경비로 빼주죠? 여기서는 증여를 인정 안 해. 동생은 50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아. 증여를 인정 안 해서 증여세 납부한 거는 돌려줘. 환급하고 끝내. 여기는 6억까지 공제받으니까 증여를 인정해. 동생은 500만 원까지밖에 공제를 안 해줘. 증여를 인정 안 하고 소액이니까 돌려주고 끝나. 그럼 양도세만 내는 거지? 그럼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누구야? 증여자.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가 내는 거야. 증여자가.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 그래야 돼. 있다. 여기서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챙겼잖아.
돈은 동생이 쳤는데 형 보고 세금 내라 그러잖아. 그럼 형은 돈이 없잖아. 이 녀석이 챙겨. 그러니까 형은 돈이 없다. 그래서 둘 사이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게 부당행위에 산 부인이다. 세 가지는 똑같고 이쪽 세 가지는 달라요. 자, 앞에 문제 봐요. 앞에 문제 18번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해요. 한 시간만 할까요? 한 시간? 어,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18쪽. 자, 1번. 18번. 1번. 을이 갑이 배우자. 그럼 무슨 문제야? 배우자는 이월과세 문제야? 이월과세 문제다. 그럼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갑이. 갑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을과 갑이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했다는 거지? 자, 몇 년 이내에 이혼했다는 거야?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역시 갑 취득가액을 적는 거야. 그래서 갑이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무슨 문제야? 이월과세. 이월과세야? 배우자니까. 그럼 뭐 이거 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역시 누구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갑의 취득일로부터. 그래서 장특공제.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3년 따질 때. 그래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자, 4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무슨 문제야? 이월과세. 이월과세죠? 아, 근데 4번은 뭐다?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직계 외야 외 형과 동생 그 일로 가는 거야. 형을 통해서 양도세 떼어먹는 거지. 부당예의계산 부인 무조건 나는 게 아니에요.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 합쳐요. 합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소득보다 클 때야 적을 때야.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클 때. 클 때 나왔잖아. 그럼 이게 4억이야, 4억. 그럼 4억이면 이걸로 가세. 크잖아. 동생은, 형은 3억이고, 동생은 4억이야. 이게 크잖아. 적을 때만 부당이익에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 한다. 보지 아니 한다. 그리고 4억 꺾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적을 때만 본다. 크면은 4억으로 걷겠다 그냥. 적을 때만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크면은 정상. 보지 아니한다. 4억 걷는 거요. 자, 그 다음 5번. 을이 갑이 배우자. 이월과세 문제지? 그럼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왜 없어?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를 인정하니까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내는 거야. 수중자가. 이쪽은 왜 있어?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5번이 뭐다? 아, 4번이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야.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인정하지 않겠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어떨 때만?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클 때는 그냥 계산해. 자, 그리고 아빠 아까 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5번. 5번. 저 아까 좀 수정할게요. 잘못된 거. 아까 뭔가 좀 잘못된 거 있는데. 그 A, B 막 나온 거 있었잖아요. 응? 자, 06번 679. 자, 06번 679. 679 06번 답이 5번이잖아요. 이건 해설이 잘못된 거예요. 본다가 맞아요. 6번에 5번 봐요. 자, 이것도 부담부 증여죠? 어떤 거를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과세 대상을 넘겨야 비율로 안 보내.
지금 6번 하고 있어. 5번? 그럼 6번에 5번. 그러면 5천만 원 모두가 양도로 보는 거야. 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부담부 증여해야 돼요? 부부 죽이고 팔을. 그러면 2억분의 채무만. 이렇게 안 분하죠? 그럼 뭐를 부담부 증여한 거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럴 때는 안 분을 안 해. 그냥 5억 전부가 뭐다? 양도로 본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왜 모두를 봐? 대상이 아니니까. 뭐를 부담부 증여해야 돼? 양도세 대상. 부부 죽이고 봐. 그럴 때는 안 분했잖아. 안 분해서 계산했죠?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뭐야? 5천만 원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얼마로 봐? 1억 5천은 증여로 보고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앞으로 가요. 앞으로가 03번, 5번, 03번에 5번. 03번의 답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03번의 답이 몇 번? 6, 7, 4. 답이 아까 2번이라고 그랬잖아. 6, 7, 4에 03번. 답이 2번이야. 5번은 맞는 거예요. 자, 5번 봐요. 자, 사업자가 임대료 5에 전기료 받았잖아. 여기 봐. 임대료가 3억이야. 그 다음 공과금이 있다면 빼줘야지. 공과금은 비용이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과금이 1000만 원. 공과금은 빼주는 거야. 수입금액이 될 수 없잖아. 공과금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공과금 1000만 원이야. 근데 세입자로부터 1200을 받았어. 안 내면은 1000만 원이야. 이거를 빼주는 거야. 꼼수 부려서 세입자에게 200을 더 받은 거야. 이게 뭐야? 초과된 거잖아. 이거 초과된 거는 당연히 무슨 금액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아, 원래 1000만 원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럼 1000만 원만 받아야지? 근데 1200 받았어. 얼마 초과됐어? 200 초과. 그럼 200 초과는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금 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옛날 그래서 전기료가 딱 20만 원 나와. 그럼 세입자들이 딱 있으면 잘 보이는 세입자들은 조금 깎아주고 못 배우는 세입자들은 그럼 20만 원 나오면 꼭 30만 원을 걷어. 그럼 어머니는 꽁짜야. 그래서 치매 걸리잖아.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그 치매 걸렸어. 못된 짓 해갖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왜 맞았다? 초과니까 산입한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니까 제가 약간 좀 살짝 헷갈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했네요. 안전운행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